서머스 플랫폼의 김경훈 대표님과 가격 비교 비즈니스에 대해서 예. 배워보기로 했죠.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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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 네. 김기범 과장님이 오신 것 같았죠. 또 왜 그러십니까? 아. 요즘 왜 이렇게 젊으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네. 젊으신 거예요? 아니면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네. 소카에 대표샷 불렀더니 뭐. 대리님이 오시잖아요. 어저께 이제 저도 방송을 봤는데 네. 소카 대표님 진짜 젊으신 분이고요. 원래 그분은 네. 좀 네, 저는 분이죠. 굉장히 속은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반백살이고요. 네. 아, 그래요? 우리가 네. 문제였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애누리는 가격 비교 사이트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 가격 비교도 있고 네. 뭐 다나와? 그런 데도 있죠. 상장 회사인데도 네. 여전히 가격 비교가 네. 주력 사업 모델이고요. 네. 몇 개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 예전에 가격 비교 사이트가 좀 많이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4개로 그 좁혀져 있고요. 네. 그 포털 기반으로 하는 뭐 네이버나 네. 아니면 다음에 쇼핑하우가 있고 네. 근데 저희 이제 애누리하고 다나와 이렇게 전문 가격 비교 업체는 두 군데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습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검색하나 저기서 비교하나 아니요 다르다는 다릅니다. 지적도 꽤 있어요. 어디서 검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 네. 맞죠? 그래서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격 비교 사이트가 사실 되게 오래된 서비스거든요. 네. 이게 98년도에 시작이 됐고 사실 애누리닷컴이 국내 최초의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98년도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지금은 쇼핑몰의 상품을 모아서 보여주는 게 되게 일반적이지만 네. 사실 1998년이라고 하시면 쇼핑몰도 사실 많지 않았어요. 네,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비교할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셨는데 예. 사실 이러면서 지금 20몇 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진 서비스이죠. 근데 아직도 그 가격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잘 모르는 몇 가지 비밀? 네,들이 좀 있습니다. 뭔데요? 재밌다. 비밀. 그러니까 좋다.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를 왜 써야 되는지인 네. 거잖아요. 예. 싼 걸 찾으려고. 네, 맞습니다. 이제 싼 걸 찾는 건데 네. 이제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해도 됩니다. 비밀이긴 해도 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또 클라이언트 분들이 쇼핑몰이긴 한데 네. 예를 들면은 A라는 쇼핑몰에 가서 이 상품을 검색을 했더니 네. 10만 원이다. 네. 네. 이 똑같은 상품을 애누리를 경유해서 가면 10만 원이 아니라 9만 9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 천 원이 더 싸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네. 만 원짜리일 땐 그런데 네. 냉장고를 산다라고 했을 때 네, 네. 160만 원짜리 냉장고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뭐 특정 쇼핑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쇼핑몰에서 가장 싼 걸 찾았어요. 네. 그게 170만 원인데 네. 예를 들어 11번가에서 찾았다고 치죠. 네. 170만 원이야. 네, 제가 예. 갖고 온 사례도 사실 11번가긴 한데 네. 아, 그래요? 170만 원짜리인데 예. 이거를 애누리를 통해서 아니면 다나와를 통해서 11번가에 그 상품으로 이동하면 네. 4, 5만 원이 싸져 있어요. 왜요? 그럼 이제 뭐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4만 원은 과연 누가 깎아주는 거냐? 네. 그러니까. 가격 비교 업체에서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깎아주는 거냐? 그럼 저희는 망하죠. 네. 그렇죠. 네. 170만 원짜리 냉장고가 11번가에 있어요. 11번가 검색이 돼. 거기서 그럼 사면 돼. 그게 제일 싼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싼 건지, 딴 게 있는지 그 제품명을 가지고 애누리닷컴이나 뭐 다나와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최저가가 165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 어디야라고 했더니 내가 아까 갔던 거기야. 네, 심지어는 그 같은 판매자의 제품인 경우도 있죠. 아, 그 왜 그래요? 그냥. 사실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네. 고객분들한테 그 수많은 제품들을 모아서 어느 게 싼지를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쇼핑몰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마케팅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쇼핑몰로 직접 오신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은 어쨌든 우리 매장에 들어오셨으니 우리 매장 내에서 물건을 찾으실 건데 네. 자, 애누리의 애누리 가격 비교에 어떤 고객이 들어왔어요. 이 고객은 그분은 한 푼이라도 싸게 뭔가를 사러 온 건 맞아요. 내가 오늘 냉장고를 사러 왔어. 근데 어디서 살지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니 네. 네. 쇼핑몰들이 우리 쪽으로 오세요라고 이 고객을 끌고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이라는 걸 여기 투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요. 내가 뭐 11번가인데 G마켓이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원이 더 싸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할 거잖아요. 내가 1,100원을 더 싸게 하면 우리가 100원 싸지니까 네. 저 고객이 우리한테 오겠네. 온다. 아. 그렇죠. 내가 100원이란 비용을 여기다 1,100원이란 비용을 더 투입하는 게 저 고객을 데려와서 이 물건을 팔게 되니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고 네. 남는 장사네 싶으면 1,100원을 깎아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 비교 사이트의 원리는 쇼핑몰들 간에 경쟁 경매를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역경매를 시켜서 누가 더 싼지를 저희가 계속 알려주면 쇼핑몰에서는 잠깐만 경쟁사가 이거 9만 원에 팔아? 우리 그럼 89,900원에 팔자. 저희한테 89,900원의 가격을 줍니다. 네. 저희는 그걸 보여드려요. 그리고 다시 A 쇼핑몰에 자 최저가가 89,900원으로 변했는데 당신은 아닙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아 실시간으로? 실시간은 아니고 저희가 한 30분에 한 30분에 번씩. 한 번씩 툭 던지면서. 네. 아, 그럼 네가 이제 이걸 보고 쇼핑몰은 그럼 우리는 그거 받고 100원 더 깎아. 그래서 이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점점 싸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싼 가격을 제시한 쇼핑몰로 고객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니 네. 쇼핑몰 입장에서는 실제로 구매 의지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쉽게 하면은 그 모객행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격이라는 강력한 툴을 가지고 고객을 데리고 모시고 가는 거죠. 예. 실제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넘어가셔서의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면 쫙 뜨잖아요. 일로 예. 오세요, 일로 예. 오세요. 이거는 보통 이제 클릭당 돈을 과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딩을 통해 가지고 클릭할 때 500원, 600원, 700원 하면 위로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클릭하고 오신 다음에 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들어와서 어디가 제일 싼지를 찾아보다가 네. 제일 싼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 사실을 고객을 데려오면은 구매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높죠. 네. 그러면 애누리는 돈,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고객분들이 네. 애누리를 통해서 쇼핑몰에 가서 결제해서 구매를 하시면 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쇼핑몰로부터 구매하신 금액에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간 걸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갔는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서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꼬리표를 붙여서 네, 넘겨드리니까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고객분 갈 때 이제 우리가 때 뒤에다가 포스트잇 뒤에다가 애누리에서 오신 분이에요라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내드리면 네. 네. 결제할 때 보고 아 이거 애누리 고객이네라고 해서 별도로 표시를 하시면 네.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그 일부를 네.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판매 금액의 수수료입니다. 몇 퍼센트 받는지는 질문하면 오픈 안 하는 겁니까? 아니다 이게 네. 사실 모든 가격 비교 사이트가 동일하게 2%를 받고 있어요. 아 2%? 2%를 받고 계신데. 아, 2%. 100만 원짜리 사셨으면 2만 원. 2만 원. 만 원짜리 사시면 200원. 네 맞습니다. 와. 그 2%가 사실 저희도 그렇고 뭐 다나와 네이버, 네. 뭐 다음 전부 다 똑같은 2%거든요. 네. 근데 이게 2%가 된 데에는 사실 배경이 있어요. 야, 그것도 그러니까 배경이 있어요? 가격 비교 사이트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네. 뭐 쇼핑닷컴이란지 아니면 네. 프라이스 그래버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데는 많이 받으면 8%까지도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왜 2%냐? 예. 3%도 아니고 예. 8% 팀인데 애누리닷컴이 이제 국내 최초의 가격 비교 사이트이고 예. 98년도에 창업을 하셨는데 이 창업하신 분은 이제 회사를 팔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떠나시고 저는 이 회사에 오게 된 건데 예. 이제 떠나시는 그분과 이전에 파운더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예. 왜 2%냐 예. 도대체. 네.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98년도에 창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가격 비교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었고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이제 그 고난의 날들을 보내고 계셨는데 아 이게 잘 될 텐데 돈이 안 되고 당장에.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던 쇼핑몰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삼성몰? 아, 저 애누리닷컴이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근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네. 그 대기업에서? 처음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돈을 주겠다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네. 매너 있네 그분. 네, 창업자인 분이 이제 순간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얼마를 부르면 될까? 괜히 비싸게 부르면 이분이 아 그럼 안 할래요? 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할까?
근데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게 2%였대요. 그냥 2% 정도면 그분이 3%를 불렀으면 네, 3%가 지금 저희 나라의 거고. 모든 가격 비교 사이트는 아. 수수료가 3%일 텐데 아하. 그분이 2%를 불러서 2%가 됐습니다. 그런데 웃긴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아, 2%인 걸 알겠는데 네. VAT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네. 어,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어. 사실 그때 말씀하시는데 VAT의 개념을 잘 모르셨어요. 어, 어. 그래서 포함되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아, 당연히 포함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1.8%가 됐네. 네, 1.8%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VAT 포함 2%이기 때문에 1.8%가 돼서 그분의 한마디에 모든 가격 비교 업체 매출이 아, 저기도 2%래. 저기서 2% 이렇게 된 거네요, 그냥. 네이버도 그렇습니다. 네이버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이버도. 네. 그러면 아하. 그거는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네이버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네. 야, 우리는 3%야. 뭐 싫은 말고. 뭐 사실 네이버가 그래주면 저희는 좋죠. 아. 그러면 저희도 3%해도 될까요?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아, 않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이 2%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네, 네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보여주는 결과값이 하고 네. 예를 들면 애누리닷컴의 네. 결과값하고 네. 달라요? 비슷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가 네. 이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이전에 네이버는 이제 다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시니까 아마 아실 텐데 예. 지식 쇼핑이라는 서비스를 원래 하고 있었죠. 예. 그때는 저희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동일하게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하니 네. 대형 쇼핑몰들이 입점되어 있어서 저희와 네이버와 다나와의 상품이 동일했죠. 그런데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좀 전환이 되면서 입점 업체들이 생기니까 네, 이제 쇼핑몰 업을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신 분들은 사실은 검색 결과에 별도로 나오시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차이점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네이버는 지금도 이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성장시키는 쪽으로 가고 네. 계시고 네이버 쇼핑의 경쟁사는 사실 저희 같은 전문 가격 비교 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쇼핑몰들과 경쟁을 쿠팡? 하고 계신 뭐, 쿠팡과 쿠팡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이버는 저희와 같은 네. 가격 비교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 네이버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는 모객을 해서 다른 쇼핑몰을 보내드리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전문이죠. 있잖아요. 예. 중개하고 쇼핑몰, 수수료 받는. 그러니까 네이버는 예. 스스로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을 경쟁사에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건 이제 뭐 네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방향보다는 아하. 쇼핑몰인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계시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면 가격 비교라는 서비스만 놓고 보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 가격 비교 업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객관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인기 상품 중심으로 자 냉장고 카테고리를 쭉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동일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이버는 얼마지? 최저가가? 우리는 얼마지? 네. 다나는 얼마지? 그걸 계속 보겠네요. 이걸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가격의 비밀은 아까 첫 번째는 쇼핑몰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경유해서 가면 네. 더 싸다. 일정 더 부분의 싸다.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네. 물론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쿠폰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가격 비교 사이트 간에는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거냐? 그러게 예. 이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역경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경매를 하는 데를 보게 되면 경매하시는 분들이 말이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빨리빨리 가격을 해야 네. 경쟁이 잦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근데 가격 비교 사이트 마찬가지예요. 쇼핑몰 간의 경쟁을 예. 얼마나 자주 시킬 것이냐, 빠르게 여기에서 차이가 하나가 나고. 네.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비교를 시킨다는 건 예를 들면은 뭐 이 상품과 동일한 상품들을 찾아서 그렇죠. 묶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9만 원이 제일 싸라고 묶어놨는데 실제로 저쪽에 8만 9천 원짜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여기다가 붙이지 않은 거죠. 예. 그럼 저는 9만 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곳은 여기 8만 9천 원짜리가 있네라고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8만 9천 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동일하게 이
경쟁을 역경매를 해도 8만 9천 원에서 시작한 사람은 더 빨리 싸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9만 원에서 시작하면 8만 9천 원까지 100원씩이면 10단계가 네.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벌어져요. 싼 곳을 잘 찾냐 못 찾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과 노하우가 여기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기계적으로 알아서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좀 조작을 좀 해야 돼요? 아니 쇼핑몰 몇 개 있다고 그걸 못 찾아? 그러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 자체가 네. 진입 장벽이 상당히 있는 서비스예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곳들이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네. 접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베이에서 네. 어바웃이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어바웃닷컴. 3년 반 정도. 근데 접었죠. 그다음에 SK에서는 바스켓이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오픈을 했었고 네. 예. 1년 만에 다시 접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 직장이 이베이인데 네. 예. 제가 있을 때도 이제 어바웃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를 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사람도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예. 기술적인 것들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전문 가격 비교 업체랑 비교했을 때 같은 거를 묶는 기술이 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A라는 상품으로 같은 거를 찾는다는 거는 네. A라는 상품이 뭐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저희는 표준 상품이나 네.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네. 어떤 모델명의 상품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네. 이 상품과 동일한 거를 수많은 쇼핑몰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왜요? 왜 이러면 이 이름은 똑같잖아요. 제품명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갤럭시. 그러니까 사실 시간만 넉넉히 주면 뭐 그 고등학생 한 명한테 야 이거 좀 찾아봐. 이 쇼핑몰 리스트 보니까 한 검색하면 되는데 검색하면 쭉 한번 들어가 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근데 그 검색해야 되는 상품이 10억 개거든요. 10억 개 중에서 같은 거를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이 상품이 계속 생겨요.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중학생을 투입해서 밤을 새가지고 짠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로운 상품이 다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보고 다시 밤을 새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씀은 그게 이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지만 기계가 가서 찾아오는 걸 테니까 잘 모르겠으면 표현을 어떻게 할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 검색이라는 것도 다나와 치면 수많은 사이트 중에 다나와를 갖고 오는 거는 네. 막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크롤링이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여기저기 가서 뭐 가격 긁어온다면서요. 사실 기계가 뭐 어떤 부분 가능한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 나라 쇼핑몰의 상품명은 그 상품명을 누가 입력하냐면 판매자분이 입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 상품을 돋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아주 정직하게 모델명만을 딱 집어넣는 상품명은 잘 없고요. 오늘만 그렇지. 이 가격, 지금 안 사면 손해.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 이 한 15자 정도의 제목 중에, 제목 중에 어떤 것이 상품의 명이고 나머지는 문구인지를 아하. 식별하는 것도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니고요. 그렇겠네. 그렇겠네. 저희가 예. 저희도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도 한 100명 정도의 저희 이제 CM 분들이 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저희도 이제 AI 기법을 같이 씁니다만 네. 저희는 이제 HI라고 합니다. 네. 휴먼 인텔리전스가 HI와 AI가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하고 있어요. 예. 예. 저희도 한 1,400만 개 정도의 이 표준 상품명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는 없어지는 상품도 있고 품절된 상품도 있고 새로 들어온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한 1,400만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월 한 150만 개에서 200만 개 표준 상품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을 찾아서 매칭하는 것들을 몇 천만 개를 매월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 수많은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이 어드민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네. 그다음에 저희 뭐 엔진들과 아니면은 뭐 AI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그래. 순식간에 뚝딱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닌 거고요. 이게 누적되어서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 천 몇백만 개가 되는 이 표준 상품 자체가 기본 저희 자산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경쟁력이 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는 되는데 그 이
제목을 이상하게 달았다거나 예외적으로 어디 진짜 싼 게 하나 있다거나 그걸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겠으나 어디 하나 놓치면 그게 딱 경쟁력의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어. 뭐 호텔 가격 비교해 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이제 애누리 같은 데서 보기에는 너무 쉬운 거지. 얘네는 호텔만 하잖아. 그리고 호텔은 매일 생기지 않잖아요. 매일, 그렇지. 그건 진짜 뻔한 건데. 아, 이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상품 감당이 안 되는.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도 이제 가격 비밀의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수수료, 애누리닷컴이나 뭐 다나나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가면 이제 조금 거기서 마케팅 비용을 대니까 조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사실 쇼핑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가격 비교 사이트로 들어오면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이면 그냥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는 포인트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으려고 마케팅비를 쓰는 게 아니고 집토끼한테는 포인트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한 거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감론을 막 하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꼭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살려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지 마시고 직접 오시면 뭘 해드립니다. 꼭 그런 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쇼핑몰 입장에서는 2% 아끼고 싶은 거지. 네. 뭐 사실 그것도 있지만 직접 오시는 우리 쇼핑몰에 우리 매장에 충성한 고객들을 이렇게 계속 모아서 관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단골 손님들을. 그러면 싸게 줘야지.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 드리는 리워드나 포인트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객분들께서도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가는데 예를 들면 제가 5,000원짜리 상품을 사요. 예.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갔더니 50원이 할인됩니다. 예. 그러면은 50원을 제가 아낄 수 있는데 네, 네. 쇼핑몰로 들어갔더니 저한테 이걸 사는데 어떤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주는데 그게 60원이면은 또 그쪽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익숙한 쇼핑몰에서 다들 쇼핑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 쇼핑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일 수도 있는데 뭐 10만 원이 넘어간다 아니면 뭐 30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저희 같은 전문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이게 유리한지 저게 비교해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아. 잠깐 이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띄울 수 있, 예, 예. 네,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 예,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냉장고. 한 4위 정도 되는 냉장고고요. 이게 지금 169만 원입니다. 네이버도 동일하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 예쁘다. 예. 169만 원입니다. 네. 이건 이제 다 나옵니다. 160만 9천 원. 159만 원인 거죠. 그럼 지금 벌써 잠깐 당장 일로 오는 순간 잠깐만. 160만 9천 원에서 161만 원. 예. 159만 원으로 약 2만 원 정도가 정도 싸졌네요. 싸졌잖아요. 여기 최저가는 옥션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 애누리에서 들어가 보면은 155만 원인 거죠. 우와. 그러면 이게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네. 이게 169만 원과 155만 원이면 와. 그러니까 160만 9천 원이죠. 네. 약 6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사이트 한번 들어오시면 6만 원을 버실 수 있는. 아 그러면 싼 거야 너무 비교하는데 또 시간이 들고 하니까 조금 가격이 되는 거는 네이버도 비교해 보고 다나와도 비교해 보고 애누리닷컴도 비교해 보고 한 번씩 들어오면 그래도 몇만 원 싸질 수 있다. 이거는 이거는. 애누리가 제일 싼 거를 하나 고르신 거죠. 거꾸로 예를 들면 애누리는 비싸고 네이버는 싼 것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있겠죠. 저희도 이제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약간 홍보나 광고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인기 상품 중심으로 보면은 10개 중에 저희가 더 싼 게 특히 뭐 가전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는 저희가 더 싸고요. 한 한두 개 정도는 경쟁사가 더 싸고요. 나머지 한두 개는 동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두 개 예를 들면 네이버가 더 싸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못 찾은 경우니까 여기서도 놓친 경우. 맞습니다. 저기서는 싼 걸 어떻게 잘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열심히 돌렸는데 아, 이거 놓쳤네. 이런 거네요. 서로 제일 싼 거를 무조건 픽한 애들이 먹는 건데 똑같거나 저희가 이제 왜 더 싸냐면 저희는 이제
사실 네이버 대비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최저가라는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비싼 경우는 왜 비싼지를 보고 아 이거 빠졌네라는 것들을 자주 매칭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잠깐 아까 그 냉장고 다시 한번 보죠 그럼. 네, 한, 잠깐만요. 네. 이유를 여쭙고 싶어서 지금 저 파란색 애누리에서는 155만 원에 11번가가 저게 최저가인데 네. 아까 저 네이버 좀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도 11번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상인 같은 상품이에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네. 요거를 팔고 있는 이게 11번가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173만 원이 최저가인 거고요. 아하, 아까 전에 그 비교 사이트에서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155만 원인데 네. 이거를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예. 150 네, 그 사이에서 바뀌었네요. 159만 원인데 그 계속 바뀌었네. 예, 바뀝니다. 계속 이렇게 바뀌는군요. 아. 네, 이게 보면은 같은 쇼핑몰 다락방 가전 쇼핑몰 네이버에서 네. 들어가 볼까요? 죄송합니다만. 아, 잠깐만요. 네, 이렇게 예. 보면 여기 사실은 저기는 다락방이 아닌 다른 곳이네. 다락방 가전 쇼핑몰. 아, 다락방 가전 쇼핑 맞네. 같은 상품이에요. 네, 같은 쇼핑몰인데도 가격이 다르군요, 진짜. 아까 네이버에서 들어가도 같은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기 11번가. 아마 계속 바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다른 곳이네요. 아, 다르네. 다 저기를 못 찾아낸 거죠. 아, 11번가에 저 다락방 쇼핑몰은 네이버가 못 찾은 거다. 아, 네. 놓친 거네. 이걸 알려드리면 안 될 텐데 저희가. 네, 똑같이 다락방 쇼핑몰이 네. 네이버에다가는 160만 원으로 하고 애누리에다가는 야, 애누리까지 오신 분은 진짜 치열한 고객이야. 우리는 156만 원쯤 줘야 이분이 사. 해서 다르게 주는 거가 아니라 네. 양쪽 다 어차피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오는 고객은 같은 가격을 주고 있는데 네. 어디서는 발견을 하고 어디서는 그걸 발견 못하고 그 네, 차이입니다. 그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네. 아까 이제 경매를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이게 네이버거든요. 네. 네이버는 요 밑에 요 다음도 요 가격이고 네. 161만 원, 179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55만 원에 156만 원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려간 거죠. 아~ 이거는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아,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에서 다 어? 보니까 다 나와가 여기 도산게 있네? 그럼 뒤늦게 알면 빨리 찾아서 넣으면 또 같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가격이 네, 바뀐다. 계속 게. 이제 그렇게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건데 쇼핑몰도 이게 있잖아요. 나 얼마 더 깎아줄게. 경쟁을 하다가 잠깐만 여기서 더 깎으면 우리 손해잖아. 라는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끝인 거잖아요. 그거, 예를 들면 여기가 냉장고 네. 가게예요. 네. 네. 저는 네이버. 저 분은 애누리. 예를 들어 160만 원을 올려놨는데 저분은 10분에 한 번씩 애누리에서는 저 158만 원을 하는 가게도 있어. 156만 원까지 내려갔네. 157만 원이야. 이렇게 자꾸 던져주니까 아, 알았어 우리 155만 원 이렇게 해버리고. 예를 들면 네이버는 그런 걸 안 주거나 천천히 주거나 하면 네. 네이버에서는 계속 160만 원인 이런 상황인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네이버가 네. 더 부지런히 할 수도 있고. 네. 저희는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후행적으로 내가 어떤 네. 쇼핑몰에서 샀어요. 네. 뭐 애누리닷컴일 수도 있고 샀는데 아 이걸 이 최저가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회사가 이걸 예를 들면 장난을 친다거나 최저가를 장난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네요. 무조건 다른 데랑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왜냐면은 상품의 가격도 저희가 정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상품이 어떤 상품이 들어온지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10억 개 정도의 상품을 받아서 매일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작업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구조네요. 아 근데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막 검색은 막 해야 되잖아. 냉장고한테 가서 야 너 진짜 이거 이거 팔 거야? 물어보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요즘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쿠팡이니 뭐 이런 쇼핑몰들이 네네네. 최저가 보상제. 너 먼저 산 다음에 딴 데서 더 싼 게 있었으면 내가 뭐 차이 보상해 줄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최저가 보상제가 있으면 굳이 내가 아 그것도 내가 알아야 크레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겠죠. 근데 그 최저가 보상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 네. 아마 그렇게 하는 쇼핑몰들은 잘 없을 거고 예. 쇼핑몰들 입장에서도 가격으로 소구하기보다는 이제 네.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소구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고 계시고 이게 이제 그 하나하나 가격 가지고만 이야기하다 보면 네. 서로 간에 이제 사실 마진율은 좀 박해지게 네. 되니 이제
뭐 로켓 배송 같은 서비스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이런 구독권을 끊게 되면은 뭐 어떤 패키지로 너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계신 거고 저희 같은 전문 가격 비교 업체는 어쨌든 쇼핑몰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쇼핑몰들 간의 가격 경쟁이 저희 같은 예. 이 그러니까 마케팅 툴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저희 플랫폼은 그걸 활용해서 어쨌든 고객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싼 제품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제품 가격만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속성값이라고 하는데 네. 재원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노트북이면은 스펙. 화면 크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입력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기 편한 환경을 드리는 거죠. 내가 야.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특정 속성을 뭐 예를 들면 뭐 TV를 사는데 나는 몇 인치에 뭐 화질은 어떤 거에 뭐 브랜드는 뭐에 소비 전략은 어떤 것들을 고르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가 모델들을 좁혀주고 각 모델별로 가장 싸게 팔고 있는 것은 어딘지를 아.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쇼핑몰. 기본적인 아, 예.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희는 사실 쇼핑 정보 제공 사이트인 거고 근데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가서 구매를 하시면은 그중에 이제 1.8%를 저희가 네.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왜 그 대목에서 또 한숨을 쉬어요. 어쩔 수 없지. 3%로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도 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회사 이름은 이제 에누리닷컴이 아니고 네. 서머스 플랫폼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에누리닷컴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굳이 저희가 2017년에 서머스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는 네. 가격 비교 사이트, 전문 가격 비교 사이트는 사실 예전부터 야 네이버가 저렇게 성장하는데 네. 너네 성장 못할 텐데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15% 아. 이상씩 성장을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전문 가격 비교 시장의 영역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는 고가의 제품들. 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구매하는 제품들은 비싼 거? 여전히 전문 가격 비교 쪽에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가능한 거고 예.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보시고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제 저희의 고민 네. 뭐 제 고민은 그럼 회사가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 10% 15%씩 성장을 하는데 네.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가져올까라는 고민을 이제 계속 해왔고요. 네. 왜냐면 이거는 98년도에 시작된 네. 사실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익숙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게 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 10억개의 상품 중에 같은 아이들을 골라내는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이게 표준 모델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명명하는 네, 네.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확장한 게 그래서 이커머스 빅데이터 쪽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네.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네. 데이터의 분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여기에 상품명에 오늘만 이 가격 꼭 한번 사주세요라고 돼 있는 걸 보고 네. 이게 무슨 브랜드의 무슨 제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분석을 위한 기본 그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해 보자라고 예. 해서 저희가 이커머스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에누리닷컴이라는 서비스 외에 네. 스마트 택배란 앱도 가지고 있고 빌톤이라는 저희 자회사도 같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예. 회사가 예. 그래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예.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정제 능력을 통해서 정제를 해서 분석하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좀 어떤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패널들의 예. 데이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에누리와는 상관이 없고요. 네, 저희 이제 다른 플랫폼의 이용자분들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그분들의 구매 이력들을 네. 가지고 네. 저희가 이걸 분석해서 저희가 한국은행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조사들을 한테 저희가 이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이커머스의 마켓셰어가 어떤지를 사실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조사들이.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비대면 채널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 비대면 채널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어떻게 팔면은 잘 팔릴까? 근데 이거는 사실 데이터. 내가 11번가에서 아니면은 지마켓에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경쟁사 제품이 얼마 팔리는지 네.
실제로는 본인의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도 알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는 거를 패널 분들의 이제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샘플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겁니다. 특정 기간에 실제 그 패널 분들의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 화장품 카테고리, 지금 뭐 네. 에센스 카테고리의 네. 마켓 쉐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 20개 정도의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걸 가지고 보게 되면 예. 설화수가 1등. 아,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에스티로도가 2등. 아. 그 다음에 미샤, 달바, 구달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아하. 이게 이제 특정 연령대나 어떤 상품을 많이 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판매 금액인데 이거를 수량으로 가지고 네. 보게 되면 미샤가 가장 많이 팔린 거죠. 근데 이제 단가가 높으니까 아하. 설화수가 1등으로 올라왔던 거죠. 뭐 사실 이걸 볼 수도 있고 아하. 그래서 아 이게 미샤가 네. 2월 달에 좀 많이 올랐다가 아하. 떨어졌구나. 아하. 근데 다시 지금은 이니스프리가 좀 더 많이 팔리네. 아하. 이거를 이렇게 시계열로 볼 수 있다든지 또는 뭐가 제일 많이 팔린 거야 라는 이제 제품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많이 팔린 게 구달에 네. 청귤 비타시 잡티 세럼 30ml 기획 세트인데 이게 30ml 세트도 있을 거고 예. 100ml 세트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이거를 30ml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정제되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실시간으로 트렌드가 요즘 네.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겠네요. 뭐 재밌는 걸 본다라고 하면 네. 특정 이제 브랜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이게 전체 채널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거는 미샤거든요. 네. 그럼 미샤라는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네. 미샤 중에서는 오늘 밤 광 보습 부스팅 에센스 120ml가 가장 많이 팔렸고 네. 미샤를 누가 가장 많이 사냐면 경기도 서울시에서 사게 되고 특히 30대가 네. 굉장히 많이 사는 제품인 네. 거죠. 이 브랜드는 네. 그래서 이거를 11번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는 뭐가 제일 잘 팔렸지를 보게 되면 또 달라요? 갑자기 이제 로아셀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로아셀이라는 브랜드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뭔데 갑자기 이렇게 팔렸을까? 제품이 하나밖에 네. 없어요. 네. 3.5 세븐 필 세럼 마스크라는 건데 네. 이게 3.5가 이게 산성 그러니까 pH 농도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그 쌍욕 세럼이라는 네. 네, 그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필링을 하는 건가 봐요. 아픈가 보다. 너무 아파서 쌍욕이 나와서 쌍욕 세럼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네이버에서만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이 제품은 보면은 주로 구매가 20대. 뭔가 마케팅을 했나 보다 네이버에. 네, 20대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40대는 거의 구매를 안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럼 이제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하게 남성들이 더 많이 삽니다. 아하. 이제 여기서 네. 제가 네. 경쟁사라면. 네. 야, 우리는 20대들이 남자들이 지금 이런 제품들 찾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응하는 제품 라인이 없으니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 로아셀이라는 회사의 네. 대표라면 야, 우리 제품 여기서 잘 팔렸네. 그런데 우리는 왜 40대는 못 파는 거지? 아하, 아하. 야, 우리가 20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으니 네, 이걸 바탕으로 40대 대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네이버에서는 잘 팔았는데 네. 이거 전체 채널로 보니까 우리는 아예 여기서 없어지네. 야, 우리 왜 네이버에서만 한 거야? 다른 채널도 해봐. 그럼 우리 11번가 해볼까? 11번가는 주로 뭐가 팔리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를 진출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도를 제공해드리는 거고 이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어저께 데이터까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래서 이거는 프로토타입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내년 1분기에 이 화장품 쪽 카테고리는 이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무 분이나 들어오셔서 네. 원하시는 구독권을 그냥 구매해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독권은, 대부분 이런 데이터를 이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면 네. 1년에 얼마고요. 네. 아, 그렇죠. 뭐 한 달에 뭐 그렇죠. 얼마고요. 네. 이렇게 그렇죠. 비용이 커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구독권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얼마쯤 받으실 생각이세요? 네, 굉장히 싸게 네, 저희가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에센스 카테고리만 궁금해. 그 카테고리만 구독한다든지. 나는 이 카테고리 전체를 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번에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다 오늘 하루만 보고 안 봐도 말래. 돼. 하루 것만 볼 수 있고요. 하루 것만 판다는 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쌉니다. 비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그냥 예를 투자자들이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마케팅에 필요하신 분이라고. 맞춰볼까요? 한 달 내내 자유롭게 보는 건 50만 원. 아, 그렇게 비싸기는 안 할. 그러면 하루에 거예요. 3만 원.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 비싸네. 그건 아, 비싸요? 네, 저희도 이 저변 확대를 좀 하고 싶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자주 익숙하게 듣는 단어이긴 하지만 빅데이터를 사업화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고요. 저희는 이미 전체 매출의 한 45% 정도가 빅데이터 어이?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저 구독권으로요? 아, 요것뿐만 말 아니라 저희가 다른 것도 B2B로. 많이 B2B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원하는 기업분들한테 이거를 1대1로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카테고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저희가 분석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널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모집하지 마시고 어차피 N우리에 들어오는 분들이 연령대를 모르니까 로그인을 안 합니까? N우리에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다른 또 플랫폼 서비스가 있어요. 택배 조회를 하는 이제 스마트 택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는 분들의 동의하에 저희가 패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빌트온이라는 저희 자회사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특정 사이트에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미국 쪽의 아마존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국내 쇼핑몰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리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제가 음식을 팔고 있는 제조사인데 리뷰에 맛이 이상해요. 냄새가 나요. 상한 것 같아요라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인 거죠. 리뷰에 이런 거 뜨면 바로 알려주세요. 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은 그 경쟁사 대비로 우리 회사의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알고 싶은데 동일한 스펙의 모델에 가격 경쟁력을 계속 추적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알바를 시켜서 계속 20시간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품이 굉장히 많으니 이걸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데이터만 수집해서 그걸 비교해 드린다든지 그리고 뭐 특정 가격 이하로는 판매되면 안 되는 상품인데 몰래 팔고 있는 분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다가 특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워닝 시그널을 준다든지 한다든지 그래서 이 판매자가 그랬어요라고 이제 저희가 고자질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어서 이건 이미 저희가 솔루션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또 자세한 리포트를 좀 또 따로 의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저희도 이제 이 가격 비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가격 비교가 갖고 있는 이 핵심 경쟁력 저희 레거시를 어떻게 활용해서 신사업으로 발전시킬까라는 고민에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사업을 많이 하시는군요.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면. 꼭 이 다나와 내지는 뭐 N우리 내지는 이런 곳에서 어차피 편을 따로 뽑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거나 시너지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아, 근데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커머스 빅데이터 플랫폼이니까 정제를 하려면 가격 비교 사이트만큼의 리소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겠죠. 기왕 정제해 놓은 거. 근데 저희는 그 리소스를 가격 비교를 하고 위해서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는 구조가 되죠. 그렇군요. 재밌네요. 원소스 멀티 유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 이거 말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군요. 저는 진짜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배웠네요. 아까 질문 드리려다가 하나 질문 못 드린 게 있어요. 뭐요? 까칠한 거예요? 까칠이지만 그 의심나는 게 가격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N우리에서 가격 비교를 해서 11번가로 넘어갔어요. N우리에서 갔다는 거는 붙여준다고 했죠. 11번가에서 딱 보고 이게 팔렸는데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N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11번가 입장에서 야 괜히 2% 주지 말고 안 팔렸다고 하자. 안 팔렸어요. 그러면 2% 안 주는 건데 솔직하게 그렇죠. 팔렸다고 리포트를 해주고 돈을 정산해주는지를 어떻게 믿으세요? 그 쇼핑몰마다 어드민이 있어서요. 이제
그 어드민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 가능하게 네. 해주는 거예요? 어 있는데 우리한테 주지 않았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죠. 어. 그죠? 네. 어 애누리한테 네. 보여주는 어드민은 그냥 따로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랜덤하게 네. 10개 팔리면 8개만 여기다 팔렸다고 해줘. 네. 그런 거 맞는데. 네, 아마 이제 믿고 하시는구나. 뭐, 네. 네, 네, 이제 그런 또 이제 아니,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예, 네,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예, 뭐 사실 그런 것들은 믿고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애누리를 통해서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뒤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드렸는데, 바로 구매 안 하시고, 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맞아요. 나 이따 사야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시면은 그 포스트잇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보통 포스트잇.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예. 로그인 되어 있으시다가 자동 로그아웃 되시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로그아웃 되는 순간 아깝다, 딱지가 아깝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이트에서 산 걸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격도 네. 그 사이트 가격으로 되는 가격이 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형 장바구니에 담아 놓았다가 사시면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아하. 야. 바로 구매하시는 게 아하. 또는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셨어도 다시 한번 애누리를 경유해서 가시면 아하.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좋군요. 야, 정말 네.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실.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네.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어. 네. 어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네, 어제 굉장히 근처박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야, 알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수수료 못 받으니까 그렇군요. 반드시 직접 사시거나 그날 그렇죠. 사시거나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신 거면 꼭 다시 한번 그거를 가격 비교 사이트에 붙이고 다시 검색해 들어가라. 네. 다시 포스트에 붙이고 들어가라. 어, 귀찮다고 네, 이거 네. 계속 최저가 유지되는 거 아니다. 그래야. 네. 소비자도 좀 싸게 하고 우리도 좀 2% 먹고 한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재밌네. 훌륭한 팁이네요. 훌륭한 팁이네요. 예. 자, 애누리닷컴의 김기범 대표와 함께 가격 비교 사이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고민 그리고 확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 더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재밌습니다. 오늘은 네. 이런 뭐 가격 비교와 관련한 전반적인 걸 설명해 주시느라고 네. 네. 약간 내부에 조금 좀 디테일한 내지는 좀 리얼한 고민들 현장의 이야기들 특히 뭐 쇼핑 업체들의 고민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안 풀어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모시면 아유, 이제는 업계 전문가로서 네네. 모셔도 분명히 애누리닷컴 홍보를 하셔서 보세요 사례를 계속 애누리닷컴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배우려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애누리닷컴의 김기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